스케일은 스케일이 커서 규모, 컴프레션은 함께 눌러서 압축, 피어는 동료가 뭐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다, 워드로브는 로브, 법복을 넣어둔 옷장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. 선생님이 뭘 하고 있다? 공부법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서 10배 빠른 공부법,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10배 더 적은 시간과 에너지로 10배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뻥이냐고요? 뻥이 아니죠. 여러분 지금 단어 하고 계시잖아요. 저는 그것을 다 이미 증명했거든요. 단어도 10배 더 빠르고 10배 더 쉽게 공부하고 있잖아요. 저는 이미 그것을 증명했고요. 그것을 다른 쪽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